자신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 남과 다른 길을 선택했고 그래서 모두가 꿈꾸는 공기업에 입사한 청춘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권채은 씨. 검토를 해가지고 엘리트 쪽에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저는 국립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 주택관리공단에 입사하게 된 22살 권채은 주임입니다. 입사 3년 차, 그녀는 누가 봐도 손색 없는 사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장점은요? 이쁘죠? 자기 일에 맡은 책임감도 많아요. 꼼꼼한 일 처리로 선배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채은 씨. 뭐예요? 일남이녀 중 마지로 집에서도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의 생활도 좋았습니다. 매년 후배들을 위한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는 그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꼽히는 구미. 그래서 인구수도 많은 편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권채은 씨의 일터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 달력을 보니 업무의 양이 적어 보이진 않죠?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게 임대 업무, 전산 업무, 관리 업무, 회계 업무 이렇게 총 네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고요. 내 집처럼 살기 좋은 공공임대주택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주택관리공사. 199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회사로 분리해 나왔는데요.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문화예술공연에서 꿈나무 축구단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미 도산 휴먼시아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채은 씨는 직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막내입니다. 계약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가실 것 같으시면은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저희 쪽에 서류를 좀 내주셔야 되는데 바로 되도록. 하지만 맡은 일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이 되게 꼼꼼하고 뭐 물어보면 설명도 되게 잘해주고. 저도 이제 딸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참한 것 같아요. 참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찍 이렇게 정착해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터라 주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채은 씨.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근무 중 사무실 밖을 나서는 일은 신이 납니다. 지금 저희 홈닥터 세대 방문하러 가고 있는 중인데요. 어떤 거예요?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렇게 제가 직접 가가지고 뭐 말벗도 해드리고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복지 차원에서 제가 방문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홈닥터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특성상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계속 병원에는 왔다 갔다 하시고요. 막 되게 아프면 가는 길에. 아프면? 되게 아프면. 약 올리는 게 안 되죠? 안 된다. 제대로 나가지려고. 답답해. 한 사람.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한 관리 홈닥터는 밀착 보호가 절실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등 주 1회 이상 찾아가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른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전에부터 많이 높았어. 많이 높았는데 물리 치료받아도 효과도 없어. 아버지 가시고 받아야죠. 겨울에 왔을 때 항상 누워 계셨잖아요. 그렇지, 막 말로 있지. 우리 아드님 오면은 한 번씩 또
밖에 나가서 바람 쉬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주 자주 나가시고 그래 하십시오. 말씀을 잘 해주시 얼마나 고맙노. 아드님이 더 고맙지. 건강하시고 항상. 그래서 오래 있어 네? 좋다. 네? 응? 오래 있어 그러게요. 좋아. 밖에 자주 밖에 얼굴을 잘 모르는데 이래 오래 있으면 얼굴을 아거든. 맞아요. 몸 편안하게 계시고 그래. 조심하시고 한 번씩 나가시고 계세요. 네, 가볼게요. 가볼게요. 예, 계세요. 고마워요. 아이고 진짜 내 일이 찾아주는 게 엄청 고마워요. 내가 안 나가 있겠네. 사람 구경을 못 하잖아. 그런데 이래서 엄청 고마워. 입사 직후 낯선 업무를 익히느라 힘이 들었다는 채은 씨. 또래들이 살아보지 못했을 만한 뭐 약간 그 아궁이 부릴 때야 되는 집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왔었던 덕분에 어디든지 이제 적응하는 그런 게 빨랐어서 아마도 그런 적응력이 회사에 와서도 크게 작용을 했지 않나. 5월 24일까지라고요? 입주랑 관계없이, 입주하신 거랑 관계없이 임대료 관리비가 부과가 되고요. 네.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세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잘 안 되셔서 집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경제적인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뭔가 작년이니까 아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나서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취업을 일찍 고민을 하게 되었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어야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빨리 돕고 싶은 마음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했던 채은 씨. 가족은 취업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리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왔다. 왔어요. 채은 씨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한창 식사 준비를 하는 어머니. 채은 씨도 어머니의 손을 거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어째 부엌 일은 남동생이 더 잘하는 것 같죠? 같이는 거의 잘 안 하고 따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일이 많으시죠. 두 번 저녁을 차려야 돼서. 맞다른 살림 미천이라는데 어머니, 부엌일 서툰 채은 씨 걱정 안 되세요? 채은이요? 뭐 직장 다니고 또 공부도 하거든요. 사이버 대학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 못 도와주는데 주매야 되는 그래도 한 번씩은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뭐예요? 안심? 고등학교 1학년 됐어요, 이제. 올해. 누나 안 싸우고 잘 지내요? 가끔씩 그냥 짜잘하게 싸우는 거야. 야, 우리 안 싸우잖아. 거의 근데 큰 누나가 장난치고 일방적으로 때려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다섯 살 새밖에 안 나지만 참 드물게 착하고 생각도 깊고 그런 아이라서 제가 참 많이 아껴요.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맏딸 덕분에 푸짐하게 차려진 저녁상. 가족과 함께 모였으니 더 맛이 있겠죠? 수저가 바삐 움직입니다. 이제 안 타? 이거 여기 타고 괜찮아? 맛있게 먹는 모습에 부모님은 이미 배가 부르신 표정인데요. 콘서트였지, 말 그대로. 그렇고 콘서트. 약간 연애적인 끼가 워낙 타고난 애라서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저쪽으로 좀 진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일찍 직업 전선에 보낸 것 같아서 좀 아깝고 좀 그렇죠. 근데 지금 직업이 제 여가 시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 크게 뭐 마음이 아쉽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안정적으로 직업이 있으면서도 제가 할 수 하고 싶은 걸 또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혹여라도 자신의 이른 취업이 부모님의 마음에 빚이 될까 걱정스러운 채은 씨.
그냥 게임하자, 이거. 그 공부를 못한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을 보내려고 한 두 달 정도 이모하고 이렇게 거의 설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체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라서 그때는 안타깝고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너무 잘 생활하고 있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사회복지학도 하고 있으니까 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아이라 유난히 더 마음이 쓰였던 어머니. 그래서 가능하면 취업도 말리고 싶으셨다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의 우려와는 달리 채은 씨는 행복합니다. 일찌감치 저녁상도 몰리고 책상 앞에 앉은 채은 씨. 사이버대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인데요. 이 또한 채은 씨가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대학교 재학 중인데 지금 인터넷 강의로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에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주거복지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를 공부하면 할수록 회사랑 업무가 관련이 있다고 느껴져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해야 능률도 오른다는 사실, 채은 씨는 일찌감치 깨달은 것 같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전보다는 조금 더 뭐 먹을 거나 아니면 뭐 사입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풍족하게 이제 누리는 편이고, 특히 동생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어렸을 때 조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뭔가 힘들고 이런 거를 좀 덜 느꼈으면 해서 동생들한테 많이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 누가 왔네요? 한 13개월 차이에요. 지금 대학생으로 미용 테라피과에 재학 중인 21살 여동생입니다. 권채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그런데 남동생은 누나보다 더 반가운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택배 상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표정이 이리도 진지한 걸까요? 누나가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면세점 돌려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딱 시계라고 말했거든요. 그래갖고. 동생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주고픈 누나. 그런데 시계가 끝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끔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막 얘가 이제 저도 봐주고 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옷도 사주거든요. 이거 입어봐. 동생들 사랑이 남다른 채은 씨. 부모님께서 참 든든하시겠어요. 좀 짧겠다, 니한테. 딱 맞나? 어른 같네. 야, 뒤에서 보니까 엄청 넓어 보이는데? 재질이 두꺼운 거네. 며칠 후. 사무실의 양해를 구하고 일찍 퇴근한 채은 씨가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한 1년 만에 왔는데 제가 이제 매년 졸업생 멘토로서 강의를 하러 오는데 오늘은 그 강의하러 학교에 지금 왔습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한 채은 씨.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네, 이제 인사를 드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졸업생 주택관리공단 구미도산에 입사했던 권채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후배들도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입사했더니 아니고 입사한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취업 준비할 때는 취업관리실에서 모의 면접을 거짓말 안 하고 50번은 봤어요.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랑 100가지 질문 정도 다 작성을 해서 안 보고 선생님만 그걸 보시고 거의 50번을 선생님하고 계속 모의 면접을 계속 했어요. 면접장에서의만 태도뿐만 아니라 면접장 들어가기 전 대기 장소에서의 태도를 다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또 조감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요인 될 수 있으니까 그 자소서나 이런 거는 관련 책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참고하시면은 의외로 그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방법 찾아서 그렇게 자소서 작성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자소서 몇 번 작성하셨어요? 아니 새로 갈아본 건 세 번 정도? 그 첨삭은 계속 했죠. 첨삭은 계속 하고 첨삭은 본인도 본인인데 뭐 부모님이 봐주셔도 좋고 친구끼리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경쟁의식 느끼면서. 분위기가 수업 시간보다 더 진지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집에서 막 표정 연습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랑 같이 계속 면접 질문에 좀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거나 아니면 자기 말을 조금 더 또박또박 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업무 특강 시간은 끝났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많은 후배들. 보통 공기업 보면은 저 주택관리공단 간실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랬구나. 2학년 때도 발표할 때 이걸로 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랬구나. 아, 그중에 채연 씨처럼 주택관리공단으로의 취업을 꿈꾸는 후배가 있었네요. 이렇게 짧게 막 진짜로 막 그렇게 해서 대체직으로도 면접 연습 많이 하고. 네. 저도 면접 연습 거의 됐으니까 서류 점수보다는 면접 점수 높았거든요. 하여튼 진짜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하셔야 되니까.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저 거짓말 하면 그런 사람 아니에요. 후배들과의 시간은 채연 씨에게도 특별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취업했을 당시에 취업 담당하셨던 선생님 뵈러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의 면접 같은 거를 거의 몇십 번을 봤었는데 그런 거를 다 함께 해주실 정도로 정말 취업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야, 진짜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와, 멋있다. 아, 정말요. 제법 티가 나네. 아, 이제 티가 나나요. 저희도 졸업 후에도 잊지 않고 인사를 하러 오는 제자의 모습에 기분 좋은 선생님. 볼 때마다 성장해가는 채연 씨의 모습은 선생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15년은 근데 나이가 어려서 또 약간 그런 친구들보다 좀 더 발빠르게 진로를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에 되게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는 제가 친화력이 짱이에요. 친화력 그러면 이제 권채은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추수지도도 몇 번 갔었어요. 관리사무소에 일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업무 적응력이 빠르고 일도 똑부러지게 잘한다고 학교에서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똑부러지게 일을 잘했었어요. 그렇게 학교에서의 시간이 끝인가 했는데 뜻밖의 반가운 얼굴을 또 만났습니다. 선생님! 쌤! 왜 여기 계세요? 쌤! 왜 여기 계세요? 아, 여기 왔잖아! 다시 오셨어요? 아 진짜요? 아 대박!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보고. 네, 네. 저희 고3 담임 선생님.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럼 다른데? 네, 다 갔다가 다시 지금 올해 오신 거예요? 대박이에요. 또 이제 매년 뵙겠네요. 또 언제 뵙나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럼 지금 뭐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니면서 아, 그렇구나. 채연 씨, 4학년 때 저기 취업할 때 되게 기억나세요? 아유, 당연히 기억나죠. 어땠어요? 얼마나 이쁜데요? 보시다시피 예쁘고 싹싹하고 찍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슬이라도 드릴까요?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옷을 이제 입어서. 괜찮아요? 아, 그래요? 제 얼굴이 네. 되시지 않아요. 아, 우리 채은이는 진짜로 그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되게 인성이 좋았어요. 착하고, 싹싹하고. 매사 네. 그랬지, 그치? 아니요. 많이 예쁘셨다. 저요? 진짜요? 화장을 더 잘하게 된 건가? 잘하게 됐네. 아, 맞아요. 우리 포옹 한번 하고 가자. 그래, 가보자. 네, 네. 네 맞죠. 저도 그래요. 만나는 선생님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걸 보면 채연 씨 정말 학교 생활을 잘했나 봐요. 가세요. 네. 연락드릴게요. 네, 네. 되게 사실 뵙고 싶은 선생님이었죠, 사실 고3 때.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중간에 전학을 갔다 왔는데도 잘 적응할 수 있게 항상 도와주시고 해주셔서 또 특별하게 또 마음이 가는 선생님이죠.
씨가 또 집을 나섭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에 그 이제 댄스 팀에 그 연습을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춤추러 연습 갑니다. 사실 채연 씨는 댄서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진로를 고민해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취업을 선택한 건데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 후회는 없습니다. 다행히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어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춤을 출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어요. 이게 유산소 운동이다 보니까 되게 숨이 많이 차고 힘들어요. 체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멈출 수 없다는 건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유도 취업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채은 씨. 채은 씨처럼 춤을 좋아하는 친구들의 모임,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여기까지는 출 필요 없지 않나? 저처럼 이제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페이스북에 이제 공지를 띄웠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사람, 제 지인들도 그렇고 아는 사람을 타고 이제 공유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채은이가 또 저희 댄스팀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채은이 야물 딱 치고 딱 부러지고 떡순이야, 떡순입니다. 없어선 안 될 멤버. 가족들에게는 물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동아리 모임에서도 늘 환영을 받는 채은 씨. 그 비결이 뭘까 궁금했는데요.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즐기는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결 때문에 채은 씨의 입가에는 늘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채은 파이팅! 오늘 채은 씨는 약속이 또 있습니다. 야! 평일에는 직장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친구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서로 시간 맞을 때? 서로 시간 맞을 때 가끔씩 보고 있어요. 오늘은 채은 씨가 한턱 쏘기로 한 날 오며 가며 눈여겨보았던 카페로 친구를 안내합니다. 채은 씨의 친구들은 아직 대부분 학생이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 지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어. 오, 쫀다. 뭐 지나?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예요. 어쩌다가 엄청나게 친해졌고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고 있는 친구예요. 채은 씨의 이른 취업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친근하다는 느낌이 들었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모순이네. 채은이가 중학교 때부터 실업계를 간다고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공기업까지 갈 줄 몰랐어요. 공기업까지 몰랐는데 너무 좀 부러워요. 솔직히 부럽죠.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채은 씨. 하지만 친구들도 채은 씨의 성실함만은 인정합니다. 누구보다 일찍 선택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그래도 또 관심 있는 친구가 있다. 다시 찾아온 일상. 채은 씨의 하루도 바쁘게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선배와 함께 외근을 나가는 날입니다. 아, 지금 저 첫 입사할 당시 소장님이 계신 관리사무소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쪽에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과 함께 가는 중입니다. 주택관리공단 내 다른 사무소에서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 지원을 나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휴가를 간 직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네요. 제
잘 지내셨죠? 완전히 아가씨가 다 됐네. 저요? 아, 진짜요? 이제 좀 버디티를 벗어나가지고, 그죠? 순장님한테 직접 사는 거 특히 거거든요. 오늘 찾은 관리사무소의 소장님은 채은 씨에게 남다른 존재입니다. 항상 최소 뿌듯해요. 이 주변에서 이제 우리 채은이 같은 친구를 많이 키워라.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참 뿌듯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던 첫 직장에서 언니처럼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주었던 선배. 그래서 오늘도 사진에서 지원을 나왔습니다. 네, 자주 전화하고. 아,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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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직장 생활에서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것만큼 특별한 행운은 없을 겁니다. 뭔가 다른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거니까 뭔가 기분도 새롭고 또 도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매사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 권채은 씨. 그녀의 소박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회사에서도 누구한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원, 막 믿음직한 직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할 거고요. 지금 또 우리 가족들 항상 웃고 지낼 수 있게 제가 조금 더 보탬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